five. So now, you know why I got up so early every day? I start to read books. So that's my books, what I bought in Korea. So you can see. So around 1 month ago, I started to read book. So I had no makeup, actually tired, but it's my habit. So I'm sitting here. Yeah, it's outside. Oh, you cannot see. In here, I'm sitting. So far, and read. I just want to use my time because at this time I can concentrate where now. So, but that's good. I love it. I drink tea every morning with a book. My hobby? Drink wine and coffee.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t 5 o'clock every day. So my hobby is read a book. Yeah, it's my best time in the day. And I like fashion. If I wasn't better professional player, I would have worked in fashion world, I guess. It's my dream, one of my dreams. I'm working now. Video. You saw that. So I checked. It's okay. Everything is okay. Or I tried to find my mistake. Okay. So I worked. 안녕하세요. Like that. 먼저 저를 소개하자. (웃음) 안녕하세요. 일단 반갑습니다. 우리 제자,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 윤영선이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. 벌써 안 본 지가 한 4년 됐는데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저하고는 아주 또 특별한 사제지간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. 왜냐하면은 거의 나의 첫 제자나 같은 그런 친구고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나이 차이도 많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참 세월이 참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윤영선이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어렸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저하고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. 너무 싸웠는데 이제 왜 싸웠냐면은 너무 개성이 강하고 또 너무 자기 그 주장이 강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선생들이 이렇게 이거 해라 하면은 네네 하고 그러는 게 보통인데 이 친구는 그거와는 좀 반대였어요.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뭐랄까 좀 반골 반발 기질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상
바둑에서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개성.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개성과 본인의 성격 때문에 이 친구가 아주 세계 최고의 여류기사, 최고의 여류기사가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랬고, 나도 그러한 성격을 잘 관찰해보고 그 성격을 잘 살리면서 키우다 보니까 참 저하고는 어렸을 때 아주 파란만장하게 정말 지냈습니다. 뭐 하나 해도 뭘 이렇게 두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두느냐 그러고 막 들이대고, 또 이건 두지 마라, 속수니까 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왜 속수냐 그러고 막 싸우면서 그걸 굴복시키려고 막 했고, 그쪽은 굴복을 안 당하려고 막 그러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때 너 이렇게 두면 인생 망친다 막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아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친구가 여류의 1인자가 됐을 때 정말 저도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많이 느꼈답니다.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여류 바둑계에 아주 굉장히 최초로 우리 세대 교체를 하는 최고의 그 여전사인 윤현선이가 아,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논도 없이 독일로 간다고 하길래 떠나버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주 슬펐습니다. 거기서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잘 못 살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아,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더라고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. 어찌되었거나 윤영선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한국 여류 바둑계에 실질적인 가장 그 뛰어난 여류 기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만 아주 분명합니다. 저도 이제 뭐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자고 너무너무 좋은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렇게 멋있게 성장해갖고 이렇게 이번에 만나게 되니까 막 가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. 이제 워낙 요즘은 그 이렇게 많은 발달을 했죠. 모든 이제 매체가. 그래서 연락도 잘 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발달돼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뭐 저하고 와서 딱 벌써 비즈니스 하자 그래갖고 너무 반갑습니다. 그래서 윤영선 파이팅! 아, 윤영선이는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들도 아마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렸을 때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세돌 아시죠? 이세돌, 뭐 최철환 뭐 이런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윤영선이가 그야말로 아주 타겟이었습니다. 워낙에 윤영선이가 여자지만은 남자 기사들을 전부 다 능가하는 그런 탁월한 실력과 기량을 갖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이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 도장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도 있었습니다. 이세돌이가 3학년 때 왔는데 우리 도장 식구들하고 도장 제자들하고 거의 한 판도 못 이겼어요. 근데 그 상대 중에 그 가장 막강한 그 우상이 바로 윤영선이었다는 겁니다. 윤영선이가 그때는 그렇게 쓰여서 이세돌이도 어렸을 때 감히 대선배인 윤영선이한테 아주 정말 꼼짝도 못했죠. 그러나 그것도 그러나 잠시 워낙 이세돌이나 최철환 군이 뛰어나고 탁월한 재량과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한 몇 년 흘러가니까는 전세가 뒤바뀐 것 같아요. 워낙에 이 친구들이 강하고 정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탑 기사입니다. 그런 기사들을 뒤에서 많이 이렇게 뭔가 채찍질을 한 그런 선배, 우리 도장의 최고의 그 전사, 여전사, 윤영선이었다는 겁니다.